소고기다. 안녕.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요? 소원이. 알지 소원아. 어 맞아. 어 그러면 우리 말 편하게 하자. 앞서. 반가워. 친하게 지내. 소원이 첫인상 어땠어? 너무 귀여워. 볼. 볼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. 친구들도 소개 한번 해주라. 나는 이혜인이라고 해. 소원아 안녕 반가워. 안녕 나는 13살이고 강주에서 온 신예지라고 해. 안녕 나는 최소아라고 해. 뭐라고? 최소아라고 해. 내 이름은 한채효야. 황채인이에요. 안녕 나는 황수빈이라고 해. 13살이야. 두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어땠어? 수빈이 좀 예쁘고 귀여웠어. 웃는 게 좀 예뻐. 처음 봤을 때 좀 시크해 보였어. 눈이 되게 동그래가지고 응. 무서웠어요. 그럼 나는 엄청 무서웠겠다, 그치? 나도 언니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. 어? 진짜 처음에 한복을 입고 이렇게 쫙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. 안녕, 너 이번에 새로 왔어. 막 그러면서 계속 말 걸어줬단 말이야. 그 뒤로 계속 나 막 챙겨주고. 어, 친구들 그럼 합창단 자랑 한번 해볼까? 노래를 실컷 부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. 아이돌 가수가 꿈이거든? 내가 춤은 잘 추지만 노래는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. 그래서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합창단에 오게 됐는데 이게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막 애들 막 공연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도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. 우리 합창단은 진짜 애들이 엄청 활발하고 그리고 애들이 정말 착해서 선생님 말도 엄청 잘 들어. 우리 합창단 짱인 것 같아. 우리 엄마 이름은 졸리베붐이라고. 어머니가 몽골 쪽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 쪽이셔. 친구들이 보면은 응. 일단 제일 먼저 어느 나라냐고 묻기도 하고 그 나라 말을 잘하냐고 물어봐. 그 뭐냐 엄마랑 아빠랑 서로 대화할 때 헷갈리지 않냐고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헷갈리지 않는데 애들이 도대체 이거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질문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조금 부러운 것 같아. 별로 생각이 안 드는데. 만약에 엄마가 외국 분이시면 영어 같은 것도 잘 배울 수 있고 이계국어도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. 어울림이란 뭐라고 생각해? 나와 수빈이가 어울리는 것처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? 어울리는 건 둘이 아니면 여럿이 같이 모이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뜻 같아요.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.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.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. 달을 보고 웃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. 그윽한 저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.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.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.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.
와! 와! 잘했어! 와! 나 감동 받았잖아! 아! 나 알아주고! 와! 그리고 카메라